속마음을 이야기하는 1번 인터뷰방.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2번 협력의 방.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3번 자유의 방. 이 대회에 저희가 우연히 추천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참여되게 계획된 것 같아요. 사이코패스. 사이코패스. 그 사람한테는 이 대회가 하나의 카드 게임일 뿐이야. 3번 문제는 출입 카페 회원들려면은 충분히 푸셨을 것 같아서 앞에 분들이 이미 설명하셨을 것 같네요. 저는 제가 푼 2번 문제에 대해 설명할게요. 한 여자의 방에 피로 써진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55351142415. 힌트는 5 곱하기 5 플러스 1은 26. 저는 힌트를 보고 알파벳이 26자라는 점이 생각났죠. 근데 사실 이 수식은 엉터리예요. 답은 30이니까요. 행렬 개념을 가져와서 알파벳 25자를 가로로 5자, 세로로 5자,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남은 Z 하나를 마지막 가로줄에 하나 추가하라는 거였어요. 이렇게 하면 가로 5줄, 세로 6줄 총 26자는 조금 변형된 알파벳 행렬이 완성되죠. 메시지의 숫자들은 행렬의 원소 순서상이 되는 거고요. 따라서 55, 35, 51, 14, 24, 15를 알파벳으로 바꾸면 you die가 되는 겁니다. 내가 일본인데 협력의 방 거절하면 눈치챌 텐데. 미친 새끼. 장승혁, 아니 조커는 야몬딘, 나 클로버인, 너 스페이딘, 최명준 그리고 하팅 이보람까지 모아서 카드를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걔 어디 좀 모자란 애 아니야? 아니, 오빠 같은 사이코패스한테는 이런 유치한 카드 게임은 살인을 위한 핑계일 뿐이야. 아니 걔는 무슨 자신감으로 네 명이나 지지부를 꺼내드는 거야? 여자 둘에 남자 둘, 네 명인데 그걸 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동물말 기억 안 나? 우린 지금 여기 갇혔어. 소지품커녕 핸드폰도 없어. 내 생각에는 승혁 오빠의 롤모델은 영화 속의 조커가 아닐까 해. 다크나이트? 총이며 칼이며 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? 말해 너한테. 아 아니야 아니야, 작은 총 하나쯤은 몸 안에 숨겨뒀을 거야. 일단 여기서 나가면 너는 승혁 오빠를 데리고 협력의 방으로 같이 가. 거기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봐. 내가 몰래 자본방을 갖다 올게. 만약 조커가 내 협력을 거절한다면, 아니 받아들인다 해도 자본방에 열쇠가 없다면 그것도 죽는 건가? 나도 보람인다고? 네가 언제부터 보람 언니를 누나라고 부르는데. 평소대로 행동해. 우리 꼭 살아나가자. 어, 누나. 문제도 많이 풀었어요? 이제 협력의 방 가셔야죠. 뭐야, 너네들이 이번 방 같이 가기로 했어? 안 돼, 장승도 나랑 같이 가. 나 인기 많네? 근데 어쩌나? 보람 누나랑 이미 현장에 있는데. 누나 가요. 야 어떡해. 그럼 언니 저 사람 상태를 모르잖아.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. 그럼 안 있다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지? 난 그것보다 지금 조커 새끼가 이걸 죽일 거거든. 정신 나간 새끼. 말이 씨가 돼. 얼른 방에 가봐야 돼. 이러다 다 죽어. 아니다. 일단 나 혼자 다음 방에 가볼게. 보람 언니가 그렇게 걱정되면 그 앞 방 앞에 지키고 서 있어. 난 그동안 어떻게든 열쇠를 찾아볼게.
누나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아니 방이 좀 추워서. 이 여름에요? 그보다 누나 다 많은 문제 있죠? 2번하고 3번. 저는 1번부터 3번까지 다 아는데. 아까 인터뷰방 갔을 때 답 다 말했어요. 승자는 나예요. 근데 왜 대회는 아직 안 끝난 거야? 내가 이 대회 주최자이자 문제 출제자니까요. 내 마음이죠. 야, 역시 한 번만 살려줘. 여기 있는 1번 날 첫 번째로 죽이겠다는 거지? 거기 써있는 말 읽어봐요. 착한 자야.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. 그럼 내가 애초에 협력의 방에 가자 했을 때 거절했어야지.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. 문은 잠겼고 다른 애들도 나가서 차례대로 죽일 테니까. 뭐가 그렇게 심각해? 긴장 풀어.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재미가 없네. 야, 2번 들어와.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진영? 저부터 할게요. 제 이름은 장승혁이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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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끝났어. 여기 열쇠 따위 없어. 우리 진짜 혼자 없이 죽은 목숨이야. 죄송한 소리 하지 마. 지금부터 내가 제일 믿는 게임 하나 시작할 거야. 잘만 하면 너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살아나갈 수도 있어. 방법은 간단해. 날 뺀 참가자 4명 중에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씩 투표해. 과반수로 당선된 사람을 죽이지. 단, 4명 모두가 자기에게 투표하면 다 살려줄게. 하트, 넌 누구에게 투표할래? 저는 저를 죽일게요. 스페이드, 너는? 저는 누나 미안해요. 보람 누나요. 다 살기는 물 건너갔네. 아 참, 2표 이상 투표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안 했네. 스페이드, 그리고 친구를 배신한 거 나쁜 짓이야. 보람 죽었어. 열쇠.
죽을래? 아니면 똑똑이 먼저 죽을까? 죽여? 나 먼저 죽이라고. 내가 삼봉이잖아. 미치 사이코 새끼야! 소원대로 해주지. 근데 아직 안 죽었으면 좋아. 너 이보람 좋아하지? 근데 어떡하냐? 짝사랑인가 보네. 걔한테도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일지 물어봤는데 너라고 하더라. 그래, 고통 속에 죽어라. 저거? 봤어? 언제 조커가 자기 편 놀고 봤나? 아이고, 나는 기절한 사람은 안 죽이는데.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. 이따 와요, 클로버. 수고했어, 도우미.